써밀, 제재소, 제재용 톱 이렇게 나옵니다. 써밀. 그래서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성갈로스키, 성갈로스키. V 발음은 NG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이 체로키 사전입니다. 성갈로스키, 성갈로. 성글다. 우리말에 성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글다. 뭐 부산 사투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저 오랑캐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재소, 제작한다, 제목, 하는 장소, 제재소. 제 어디자 제 이게 무엇이 또 잘못 그려졌네요. 이게 촌자가 이래 들어가야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재소 썬글다 써밀. 자 그래서 이 체로키 사전에 체로키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써밀이 무슨 뜻이냐? 써밀, 써밀, 제재소, 제재용 톱이라고 나옵니다. 제재용 톱. 그래서 제재용 톱이 어떤 거냐 보니까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재소에서 요렇게 동그란 거를 써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선글러쓰기, 선글러쓰기, 체로키 말로 선글러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글다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썰다의 방은 강원도, 그죠? 여기 딱 강원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쓰는 말이다. 윗지방에서 쓰는 말이다. 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썬글다. 그러니까 이 체로키 이쪽 그 저 함경도 지역 그 위에서 조선족 사는데 중국 땅이 조선족이 사는 사람들을 그래 말이 결정적으로 1951년 1.45대 때 함경도 함흥에서 배를 타고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거제도로 배를 타고 많이 내려옵니다. 응? 그때 이제 이 함경도 말이나 이 오랑캐 윗지방에 살던 이런 사람들 후손들이 체로키 후손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2세 3세가 경상도로 쫙 퍼지니까 이 썬글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썬글다. 썬글다, 썰다 이렇게 지금 그 부산 사투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게 지금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체로키 후손들이 저 여기 보면 블로그가 있네요. 블로그 경상도 사투리 꼬로마다 썬글다 뭐 헐타 이래 되는데 이 후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썬글다가 부산 억양하고 합쳐져서 된 말이다. 그래서 원조는 체로키다. 원조는 체로키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원조는 체로키다. 그래서 이 소밀 소밀 한번 더 보면은 성갈로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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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글다 투컷 자르다 성글다 성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 우리 요 제가 사는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산인데 울산 방언 사전에가 참 좋은 사전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썰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무시를 또는 무라고 하거든요. 무 길게 무를 썰어 찜치를 담근다. 찜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이 같은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김치를 안 하고 찜치를 합니다. 김치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찜치를 합니다. 찜치 담근다. 작두로 염을 썰어라 이렇게 하지 썬글다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원래 이제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말을 갖다가 수집한 사전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썬글다, 썰다, 썰다라고까지만 돼 있지. 썬글다라고는 할미 할배들이 말을 안 했어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원래 경상도 살던 사람들은 썬글다라는 말을 안 했다. 체로키에서 내려왔다. 라는 말입니다. 체로키 후손들이 경상도로 6.25 전쟁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피난민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이라서 함경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